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좀 드라이버 리스펙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리스펙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 같이 취약점이 존재하는 그 드라이버를 공략하는 게 이제 파트 1이고, 이제 파트 2는 실제 존재하는 이제 드라이버, 서드 파티 드라이버 같은 걸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스토리에서는 미디어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통신 방법을 알아보고, DVW가 이제 취약점이 존재하는 드라이버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어디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아비터리 오버라이드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제로 드라이버에게 이제 요청을 넘기면 컴퓨터를 원하는 영역을 덮어줄 수 있는 취약점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IoT 컨트롤러라는 수가 필요한데, 혹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IoT의 함수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그 IoT의 함수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다만 이게 드라이버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통신하는 단계 좀 다른데, 원래 이렇게 디바이스하고 IO 컨트롤하고 인버퍼, 인버퍼 사이즈, IO 버퍼, IO 버퍼 사이즈, 리턴드 오버랩드가 있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만 알아볼게요. 우선 중요한 인자가 디바이스하고 IO 컨트롤 정도가 돼요. 이제 인버퍼, 아웃버퍼는 이제 LP 보이드가 이제 보이드형 포인트인데, 이게 인이라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에서 이제 여기를 운영체제로 향하는 버퍼의 주소고, 아웃버퍼는 운영체제에서 이제 드라이버로 보내는 버퍼의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이제 유저레벨에서 커널레벨의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OCD를 가능하게 해준 함수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유저레벨하고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원래 라이트 파일이나 리드 파일을 통해서도 디바이스는 윈도우에서 일종의 파일로 기억하는데, 원래 라이트 파일이나 리드 파일에도 디바이스하고 통신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라이트는 쓰기고 리드는 읽기만 가능한 단방향 함수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읽고, 이거 쓸 수 있는 둘 다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지금 파일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파일핸들은 이제 디바이스 핸들을 응급받는데, 드라이버도 이제 파일같이 어떤 경로가 있어요. 어떤 경로가 있는지 좀 이따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IO 컨트롤 코드라는 것은, 저번 세미나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응용 프로그램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에 통신하려면 어떤 코드를 좀 정의를 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공부하신 분들은 프로토콜이라고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들어. 일종의 이제, 이게 왜 자꾸 삐삐거리니? 일종의 이제 뭐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CP/IP 같이 뭐 사용자가 이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펑션 부분 중에서 한 600개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도우에서 요약을 한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 안 들리신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잘 들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아리오 컨트롤 코드는 이렇게 크게 32비트인데 16비트가 이제 디바이스 타입, 2비트가 액세스, 16비트가 펑션인데 그리고 2비트가 메서지인데 이 펑션 중, 펑션은 어떤 기능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이 절반은 근데 이미 예약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6비트를 이용해서 펑션을 정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메서드 부분이에요. 메서드 부분이 뭐냐면 운영 프로그램하고 이제 드라이버하고 펑션을 할 때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펑션을 하잖아요, 보통. IOCD에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퍼를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운영 프로그램을 버퍼하고 드라이버의 버퍼를 이렇게 직접 서로 직접 이렇게 참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드라이버의 버퍼를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드라이버에서도 유저에게 이 버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 장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직접 이렇게 참고하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좋죠. 그리고 대부분 뭐 안티바이러스나 호스트 기반의 NDS 플랫폼에서도 이 드라이버를 올리는 경우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버퍼를 직접 참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방법은 일방적으로 보면 우리가 TCP/IP 소켓 할 때 있잖아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버퍼를 주고받잖아요. 그 주고받을 때 직접 클라이언트의 버퍼를 주고받고 반대로 서버의 버퍼를 이제 서로 직접 주고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버퍼를 직접 참고해야지 다른 방법은 딱히 뭐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필요한 부분만 봤는데 이 부분만 봐도 그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소스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DVD 소개를 좀 해드리면 DVD가 이제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소스 코드를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공부하는 책에서 제어하는 소스예요. 제어하는 드라이버인데 실제 이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서드 중에서 직접 버퍼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펑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취약점은 이제 이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는 이제 버퍼 버퍼를 취약점하고 오늘 발표하는데 아비트레이를 올릴 때 취약점이 존재하는데요. 스터디를 통틀어서 이제 버퍼 버퍼는 제가 많이 발표를 했으니까 이 아비트레이를 오버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권한 상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비트레이 오버라이트라는 취약점은 이 뜻이 인이라는 뜻인 마음대로 오버라이트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 디바이스 아이오 컨트롤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운영 체제에서 커널에 어떤 용도를 덮어 쓰겠다. 예를 들면 FFF
지금부터 버스를 탈 것이며, 이 방식을 통해서 직접 여기다가 아웃버퍼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FF 주소를 설정을 하면 FF 주소, 컴퓨터 FF 주소로 이렇게 보내겠죠. 그럼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값을 바꿨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취업증이 왜 존재하냐면, 드라이버 테스트 중에서 이제 취약점이 존재하는 부분이 이제 헤드 파일에 있는 것 같아요. 부채가 있어요. 오버라이트 있는데 이 함수가 이제 취약점이 존재해요. 게세이브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구조체를 통해서 이 구조체를 운영하는 이렇게 되는 아르바이트 오버라이트 스트럭트 이 구조체 P가 이게 포인트 구조체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이 아비트럴 오버라이트 스트럭트 형태의 구조체가 이제 포인트 구조체가 이렇게 설명되었죠. 시간도 부분이니까 이제 자세히 언급을 안 할게요. 구조체 포인트를 이제 이 함수는 봤는데요, 이 구조체가 뭐냐 하면 두 가지 명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는 이건 포인터, 그러니까 주소겠죠. 이거는 주소, 그리고 이건 사이즈인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IT의 카피 메모리 이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STL-CPI 함수하고 비슷한데 조금 이제 버프 오버플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STL-CPI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목적지고 여기가 출발지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구조체에다가 커널러 이상으로, 커널러 부분이 미정형을, 그러니까 우리 미정형에서 이렇게 커널러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커널러로 보내면 우리는 이제 드라이버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 커널의 원하는 주소로 바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아비트럴의 취약점이 발생하게 돼요. 원래는 32비트 기준으로 파일 공유력도 여기가 여기 이상이 원래 커널이잖아요. 2와 2와씩 이렇게 커널을 나누니까 32비트 기준으로. 만약에 이 주소에다가 이 값이, 이 값 이상의 값이 이렇게 넣어지게 되면 이 함수는 ISDL 함수는 Native API잖아요. 그래서 커널 드라이버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덮어쓰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는 이제 커널로 올라와 있으니까 커널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보안적인 요소로 가능하려면 이 값을 원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 함수에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톱 PT 하고 그냥 결심 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수 파악 이런 식으로 좀 검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드라이브 파일은 아시다시피 체크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로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주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마쳤고, 그러면 무엇을 덮었으냐, 제가 정말 저번
저번 주 스터디에서 제가 뭘 덧붙여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참석하시는 질문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걸 할게요. 우리는 이제 SID라고 이제 커널은 프로세서로 이제 이 프로세서라는 부유체로 가려보면 그 중에서 액세스 토큰을 우리는 덧붙일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 주소를 우리는 구해서, 예. 여기 주소를 우리는 구해서, 뭘로 바꿨을 거냐. 어드민, 유저 어드민으로 바꿨을 거예요, 이걸로. 문서에서도 일단 나왔는데.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금 간단히 구조체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커널에다가 모든 말을 덧붙일 수 있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이 프로세스라는 구조체 커널은 이 프로세스라는 구조체에다가 이제 커널 영역에다가 이 프로세스 인벨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답변서 부분은 익스플레이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잖아요. 얘들은 뭐 익스플레이시다. 프로세스는 익스플레이시는 프로세스의 명이 예를 들면 익스플레이.es인 익스플레이.es.com ES에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주소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꼬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프로세스를 아까 저장된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EXP에서 실행되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모장을 이렇게 띄웠어요. 노트패드 ES가 올라올 텐데, 브레이크를 걸어 프로세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노트패드가 이렇게 보이죠. 원래 바로 이 프로세스의 주소인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미지 이름은 여기가 노트패드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주소는 노트패드 ES의 프로세스의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주소라는 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 SID 부분, 퍼컨 부분, 이 부분을 덮어서 거거든요. 원래 이게 메모장이 어드민스트레이터 권한이잖아요. 토큰 구조체를 보면 이 토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덮어쓰게 될 텐데, 디티 이거 토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유저인데 그룹 부분을 덮어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시스템으로 덮어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 주소는 최종적으로 이 프로세스에 그 안에 있는 토큰 안에 있는 이름 그룹스 여기가 목적지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를 구하는 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으로 바꿔치는 게 핵심이에요. 시스템이 윈도우에서 제일 높은 거니까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겠고, 웹스토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한 번에 그냥 설명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안에 떡국물이 제일 저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까 말했죠. 이 구역지로 우리가 원하는 뭐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 주제로 구한다. 근데 어떻게 덧붙이냐? 일단은 우리는 익스플로즈 하듯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드라이버의 플레이어 보니까 흐름을 플레이어의 흐름을 가로채네요. 아 설명은 잘 못 들었는 게 덧붙이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한데 덧붙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엔티코리엔트의 프로필 함수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몰다로 코너죠. 우리는 결론만 말하면 헐 HA의 디스패치 테이블 플러스 타블은 여기를 코너게 되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면 H의 디스패치 테이블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토큰을 바꾸는 조금 보여드릴게요. 토큰을 바꾸고 이 쉘코드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잠시만요. 이게 쉘코드가 아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토큰의 변경 과정이에요. 이걸 그냥 아까 올릴 수는 없고요. 이거를 유저명령으로 일단 이 함수를 유저명령으로 일단 저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유저명령에다가 쓸 수 있는 게 유저명령밖에 없잖아요. 일단 유저명령에다가 이 함수를 저장을 해요. 이게 SID를 이제 Administrator 변경 함수인데 아니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함수인데 이거 미리 유저명령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H의 테이블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주세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이 함수가 코로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파일 디스패치 플러스 타블을 우리가 원하는 쉘코드 주제로 올리게 되면 이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테이블 플러스 4부분을 이걸 호출하게 될 테고 우리는 이걸 변경했기 때문에 이걸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걸 변경하는 게 무슨 이걸 쉘코드로 변경한다. 그걸 아까 토큰을 변경하는 함수를 미리 유저명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지 소스코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스플로이트 함수로 이걸 변경하면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함수를 조금 어색하게 하면 이게 800V A잖아요. 이거를 UFM이라는 게 이제 함수를 디스어셈블 하는 건데 그러니까 GDB를 보면 디스어셈블 능력이랑 비슷한데 이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리버신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다? STD콜이에요. std 콜이라는 것은 이제 함수가 호출된 함수도 콜이라 하잖아요. 함수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콜이라고 하고 그 호출된 함수를 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함수가 어쨌든 k 콜 인터벌 프로필 함수에 의해서 호출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콜이라 되는 거죠. 근데 콜이에서 스트를 정리해요.
이게 시사하는 거하고 보면은 pH가 식중독 바꾸는 식물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콜에서 SD 콜 방식이 뭐 함재를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불러진 함수가 이제 그래서 다 처리하고 불러주는 건데 파라미터 하나당 스택 하나당 4바이트잖아요. 원래 파라미터는 스택에다가 할당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테니까 어쨌든 파라미터를 내려가는 건걸 아시죠? 타바이사에서 신호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 말고 아까 쉘 코드를 이거를 넣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네 개를 넣어 스택이 안 꼬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스택을 4바이트 그러니까 네개 스택을 네개 그거니까 파파니까 여기는 네 개의 어떤 그 쓰레기 값 파라미터를 네개 넣어 스택이 안 꼬이게 되는 거죠.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서 그 함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값 파라미터 레벨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소스 코드가 좀 복잡해요. 틀리고 있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이블 이게 없는 거 파라미터 네 개를 보여드린, 네 개를 넣은 걸 보여드려 왔는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수정한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파일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화면에 맞게.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개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셸코드 SRB를 이제 변경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일단 콜한 다음에, 함수로 콜한 다음에 여기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유저, 그러니까 콜을 자세히 보면 콜을 두개 해야 돼요. 일단 할 테이블 플러스 4번은 이걸로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또 실제로 이제 이스피에서 수행하면 이 함수로 침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진행해야 돼요. std 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아까 RAT10 때문에 기계적으로 쓰레기 값으로 그냥 대충 채울거에요. 이런 식으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설명이 길었는데 웨이스프레스에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6가지로 해야 하는데요.
일단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 과정이 생명됐어요. 왜냐면 이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넓값이기 때문에, 넓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이거를 변조하지 않았고, 이제 이 하나하고 생명이 이것도 이제 그것도 바꾸는 것도 생명할게요. 실제로 보여드릴 건 이제 제가 하나하고 이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리퍼런스 주소를 구하고 조건 주소를 구하고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계정의 SID죠. 이거 요약하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 디스패치 테이블을, 아니 우리가 미리 쉘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스플레이 소용을 풀어놓는데, 원래 유저 능력이죠. 자세히 보면 유저하고 커밍 능력인데 미리 여기다 올려놔요. 쉘코드를, SID를 변조하는 쉘코드를. 그 다음에 이제 아래다리 취약점을 이용해서 핫 디스패치 테이블 플러스 3으로는 이 함수의 주소로 변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엔티커리 인터벌 프로필 함수가 호출되면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도 이 빨간 물을 호출하게 되면서 쉘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공연을 따질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메인 말 그대로 이제 메인 함수 부분. 원래는 별거 없어요. 그럼 제가 윈도우즈 2013으로 SP를, SP는 일단 32비트만 제가 지원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코드를 좀 변조해서. 일단 메인 함수 역할은 2.3인치 SP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 주제인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암 함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엔티콜 인터벌 프로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점프하게 되는 거죠. 트리거를 이렇게 점프하게 되고, 이제 이 트리거는 쉘코드로 연결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트리거 부분은 설명 안 했는데, 아까 말 그대로 이제 쉘코드를 점프하게 하는 트리거, 말 그대로 트리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쉘코드 32는 아까 말씀드린 SID 변조하자.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제 이스플레이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고어를 눌러보고 실행돼서 이제 이스플레이 테스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커널까지 다 땄는데, 원래는 드라이버까지, 드라이버 엔트리까지 보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면 드라이버를 안 올려서 그래요. OS 이제 세븐나에서 조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형태로 디벨리 더블로 이제 올려볼게요. OS 서비스는 제가 이렇게 레지스트 했으니까 이제 스타트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드라이버가 올라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SP를 진행해보겠습니다. SP32비트를 이렇게 운영자지로 마음했고, 엔티커리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쉘코드를 저장을 했죠. 쉘코드 주소를. 그리고, 커널 스크립트 엔트리 구하고, 드라이버 엔트리를 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프로세스 구조 제
제 주식을 구했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뭐, DVD 익스플로이, 이 프로세스에, 이제,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주소를 구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진짜 맞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미지 메모를 그리고 토큰 공유제 주소로 보호하는데 이것도 역시 토큰 이게 토큰 공유제고 토큰 공유제를 구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레스트 에드 카운트를 구하는 게 9개죠. 레스트 에드 카운트 어디지? 사실 9개로 이렇게 해줬고 SID 리스트 이제 SID 부분을 또 SID 주소를 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했죠. 실제로 진짜 시스템으로인지 확인해 볼게요. 새로 시어를 시켰는데 이게 진짜 시스템으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스템은 맞죠, 이게. 이거를 닫으면, 이게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익스플로러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 시스템으로 나오는 시행대로, 익스플로러를 한번 실행해볼게요. 그럼 익스플로러가 시스템으로, 성능적으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계정은 어드민스트레이터 그대로예요. 이게 왜 나오는지 마블의 유저 SID만 바꿨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이제 시스템으로 지지를 안 하는데 익스플로러 사용자 이름 자체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플로러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온 게 맞아요. 계정은 이렇게 되어있지 시스템으로 신문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MD를 이용해서 각종 아스코드 행위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윈도우 7의 경우는 이제 UAC로 이제 우회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제, 어쩌고,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는 PKB는 실제 서드 파티 드라이버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치우셨습니다, 혹시? 뭐, 말 잘 들으시나요? 어떤 분은 뭐 말 안 들으시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면 다음 분 계신가요?